안녕하세요. EPS 토픽 한국어 선생님 이은진입니다. 오늘은 27과 한국보다 더 따뜻해요. 어휘 및 표현 1하고 대화 1을 공부합니다. 스크린을 보세요. 들으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기온, 영상, 영하, 구름, 안개, 따뜻하다, 덥다, 선선하다, 춥다, 날씨가 맑다, 흐리다, 비가 내리다, 오다, 눈이 내리다 오다. 바람이 불다. 대화 1을 보세요. 들으세요.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요. 겨울이라서 그래요. 수피카 씨의 고향도 지금 겨울이죠? 네, 하지만 한국보다 더 따뜻해요. 겨울에 눈도 와요? 아니요. 눈은 거의 오지 않아요. 리안 씨 고향은 어때요? 제 고향도 안 와요. 한국에서 눈을 처음 봤어요. 이제 들으세요. 따라하세요.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요. 겨울이라서 그래요. 수피카 씨의 고향도 지금 겨울이죠? 네, 하지만 한국보다 더 따뜻해요. 겨울에 눈도 와요? 아니요, 눈은 거의 오지 않아요. 리안 씨 고향은 어때요? 제 고향도 안 와요. 한국에서 눈을 처음 봤어요. 이제 대화 1의 어휘를 봅시다.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요에서 날씨는 뭐예요? 네, weather. 추워요는 뭐예요? 네, cold. 추워요는 부불규칙이에요. 기본형, 오리지널 폼은 춥다예요. 그럼 춥다의 반대말, opposite word는 뭐예요? 네, 덥다예요. 그 다음에 겨울이라서 그래요에서 겨울은 뭐예요? 네, winter. 그럼 사계절, four season을 모두 얘기해 볼까요? spring, 봄, summer, 여름, autumn, 가을, winter, 겨울. 그 다음에 네, 하지만 한국보다 더 따뜻해요에서 따뜻하다는 뭐예요? 네, warm이에요. 겨울에 눈도 와요? 에서 눈은 뭐예요? 네, snow예요. 한국에서는 눈이 오다, 눈이 내리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rain을 한국어로 알죠? 네, be예요. 한국에서는 비가 오다, 비가 내리다 라고 말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대화 1의 문법을 공부합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